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국가직 9급 시험 임업경영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가직 9급 임업경영 시험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총 20문제 중에서 7문제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가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문제씩이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률 문제도 3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국가직 9급 임업경영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과 그리고 법률 부분이 좀 취약하신 분들이라고 하셨다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서 교재 정독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의 개수가 많기는 하지만 계산 자체가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계산 연습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난도를 상중하로 구분을 해본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난도 중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도 중으로 평가를 한 이유는 계산 문제가 많고 법률이 3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난도보다 시험장에서 좀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느껴서 그래서 난도를 중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셨을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봤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이 드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국유림 경영계획서의 사업별 총괄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론서 교재 기준으로 파트 3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업별 총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별 총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림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의 8번째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유림 경영계획서 작성 순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8번째로 어떤 사항이 들어가 있냐면 8번째로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사업별 총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별 총괄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냐? 사업별 총괄계획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조립 예정지 정리 계획과 그리고 조립 계획, 숲 가꾸기 계획 그리고 임목 생산 계획과 시설 계획 그리고 이제 소득 사업 계획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 계획
이렇게 총 7가지가 사업별 총괄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계획, 임목생산계획, 그리고 소득사업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이 지금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2번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국유림 경영계획서 작성 순서 중에서 9번째에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9번째에 재정계획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별 총괄계획은 국유림 경영계획서 작성할 때 8번째 순서로 들어가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사업별 총괄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별 총괄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전에 기출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총괄계획은 조립 예정지 정리 계획, 조립 계획, 숙가꾸기 계획, 임목생산 계획, 시설 계획, 소득사업 계획, 기타 사업 계획 이렇게 7가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본장비도와 관련한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기 1번이 됩니다. 임업에서는 기본장비도를 산출하기 위한 고정자본에 토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과 임업에서 자본장비도를 논할 때에는 고정자본에서 토지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죠. 고정자본에 토지를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자본에서 토지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1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론서를 보면은 농림업에서 농림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자본장비도를 논할 때 고정자본에서 토지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림업이라고 우리 교재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농림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농림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임업을 합해서 농림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림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농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업 아니고요. 농림업은 농업과 임업을 합해서 우리가 농림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인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농림업에서 고정자본에서 토지를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 사항도 기출된 사항들을 확실하게 보셨다면 이 2번 문제 정답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본장비도는 임목축적에 해당하고 자본의 효율은 생장률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항도 우리 교재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장비도와 자본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인당 소득을 계산을 할 때는 1인당 소득은 자본장비도와 자본효율에 의해서 1인당 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본장비도와 자본효율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같이 올라가야 그래야 1인당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장비도라고 하는 것은 임목축적
그리고 자본 효율은 생장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축적과 생장률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생장량이 많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당 소득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이제 생장량과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축적과 적절한 생장률이 갖추어졌을 때 생장량이 많아진다, 이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인분 생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하층간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층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숲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아래층을 구성을 하는 자잘한 나무들을 자르는 것, 그게 하층간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층을 구성을 하는 커다란 나무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층을 구성을 하는 조그만 나무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층간벌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층을 구성을 하는 조그만 나무들을 자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층 구성하는 조그만 나무들을 자르고 났더니 어떤 애들 위주로 남게 되었어요? 커다란 애들 위주로 남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층간벌을 하고 난 후에 평균 직경은 조그만 애들이 같이 있었던 때에 비해서 훨씬 커지게 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조그만 애들은 없어지고 커다란 애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층간벌하고 난 후에 평균 직경은 간벌 전에 비해서 커진다, 요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암기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층간벌이 뭔지, 하층간벌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벌기령 표를 암기를 하셨어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런데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벌기령 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엄청 많이 강조드렸었는데 이거 문제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이거 우리 교재에서 파트 3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예, 4번입니다. 예, 편백과 관련된 사항. 예,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잣나무 같은 경우는 잣나무는 9규림, 예, 벌기령이 60년입니다. 그리고 공사율인 벌기령 같은 경우는 잣나무가 50년이죠. 그런데 기업경영님이 잣나무는 40년입니다. 그리고 낙엽송 같은 경우 50년, 30년, 20년 이렇게 들어가야죠. 50년, 30년, 20년. 그리고 여기 참나무 류 같은 경우는 60년, 25년, 20년. 60년, 25년, 20년. 그리고 여기 편백. 이게 편백이 60년, 40년, 30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벌기령 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강조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잣나무 같은 경우는 60, 50, 40, 낙엽송은 50, 30, 20, 그리고 참나무 류는 60, 25, 20. 이거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조정계수를 활용한 폰만텔 공식으로 계산한 살림의 표준 연벌 체량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교재 파트 2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계산 프린트로 같이 계산을 했었던 부분을 복습을 확실하게 하셨다면 충분히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조정계수를 활용한 폰만텔 공식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옛날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조정 개수 활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폰만텔 공식 그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조정 개수를 활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폰만텔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현실 인분 추정 나누기 윤벌기. 이게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폰만텔 공식입니다. 그런데 조정 개수를 활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에는 분모 자리에 빼기 상업적 제적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상업적 제적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첫 번째 해 이거를 윤벌기에서 빼줘야 그래야 조정 개수를 활용한 폰만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수업할 때 같이 다루었었던 공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계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현실 인분 추적은 3만 나누기 지금 여기에서 윤벌기가 50년이다. 그리고 상업적 제적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첫 번째 해는 10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된지 아시고 그냥 숫자만 적을게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 곱하기 3만 나누기 4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15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2번이 됩니다. 이거 공식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 곱하기 현실인분 추적 나누기 윤벌기 빼기 상업적 제적이 처음으로 인식되는 첫 번째 해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 문제들도 점점 예전에 출제가 안 되었었던 그런 사항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론 수업 시간 때 다루었었던 계산 프린트들 복습 꼭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번은 이제 글라저 공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파트 6의 내용이 됩니다. 이 글라저 공식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글라저 공식 보자마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중령님에 적용하는 공식이구나. 이거 우리가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령님은 글라저 공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령님은 비용가법을 적용을 하고 장령님은 기만가법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성숙님에서는 매매가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령님은 글라저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거 글라저 공식도 알고 있어야죠. 글라저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R 빼기 C0 가로 닫고 R제곱 분의 M제곱 플러스 C0 이게 중령님에 적용하는 이 글라저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R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벌기령 때의 입목 가격이죠. 벌기 때의 입목 가격을 우리가 AR이라고 표시하고 이 C0라고 하는 것은 초년도 조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벌기령이죠.
그리고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입니다. 그리고 C0는 여기 적은 것처럼 초년도 조림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AR 빼기 C0 가로 닫고 R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C0 이게 글라조 공식이다라는 거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딱 이 공식을 보니까 여기에는 1.0p의 n승을 곱한다 이런 말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글라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p n승 이런 걸 안 곱했다? 복리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간편한 편이면서 이유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라저식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역본 보시면은요, 지금 사실 이 기역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은과 리을이 맞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디귿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기금 보시면요, 예상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임목의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전가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전가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p의 n승으로 나눠줘야 된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 계산한다, 이거는 복리 계산 들어간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글라저식은 복리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디귿번은 틀렸다라는 거는 알아보셨어야 되고, 니은 리을이 맞다라는 거 알아보셨으면 정답이 여기 3번이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기역번은 중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목가의 근사식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유도한 것이다. 요거 눈도장 하나 찍어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거 중간연금 임목평가에 적당하다. 이거는 글라저식은 중령님에 적용한다. 그것만 딱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아 맞는 문장이구나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 매매가를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입지법을 이용을 해서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6의 내용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리 임지 B의 임지 매매가를 계산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지법에 의한 임지 매매가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입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사례 가격 곱하기 거래 사례지의 입지지수분의 거래 사례지의 입지지수분의 평가 대상 임지의 입지지수. 평가 대상 임지의 입지 지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이나 문제풀이 진행할 때도 항상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던 거가 내가 알고자 하는 애 값이 항상 분자로 올라온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공식에다가. 예, 그러면 거래 사례 가격이 지금 A임지가 헥타르당 4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곱하기 거래 사례지인 A임지의 입지지수는
80 곱하기 40. 80 곱하기 40.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비임지는 입지지수가 20 곱하기 60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딱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입지지수 계산하는 거 지위등급별지수 곱하기 지리등급별지수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평가대상 임지는 20 곱하기 60 그리고 여기 거래사례지는 80 곱하기 40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가 주어지면 이렇게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론 수업 시간 때 다룬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결과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정답이 아니냐면 지금 여기 계산한 거가 뭐예요? 헥타르당 4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헥타르당 거래 사례 가격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헥타르당 1500만 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 비소나무림이라고 하는 곳은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에요? 3헥타르짜리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1헥타르 기준인데 비소나무림은 3헥타르니까 1500만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산류세정 모델의 구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이제 파트 2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이론 수업을 실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 보기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산림생 생장 모델의 구축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생장 모델을 구축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일단 맨 첫 번째로 모델 선정 및 설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모델 선정 및 설계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료 분석 및 생장 함수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모델 구성을 하고 그 후에 최종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일단 맨 첫 번째로 모델 선정 및 설계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할 때는 우리 1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용도와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굳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도 아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필요로 하는 산림 생장 모델이 선정이 되고 디자인이 되었다면 그 모델 구축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과정 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수집을 위한 산림조사 방법 및 내용은 필요로 하는 생장인자와 환경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고서 맞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생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임령, 지위, 밀도 이러한 것들이 산림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림조사를 완료를 했으면 수집한 자료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생장함수식에 필요한 생장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생장함수식에
참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에 있는 이 사항, 생장함수식은 설명인자가 반응인자에 어떻게 영향 끼치는가를 생장법칙성의 근거에서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이 사항도 역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기를 해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장함수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고 나서 검증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검증을 실시를 할 때에는 통계적 및 생장법칙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장함수식을 유도하고 검증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때 통계적 및 생장법칙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구성을 하고 이제 최종적인 검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할 때에는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역시 이론 수업 시간 때도 다루었었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도에 얼마나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에 비해서 모델 구성이 너무 과하게 복잡하거나 까다롭다. 그렇다면 그런 조건일 때에는 정확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용도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할 경우다. 그러면 그런 조건일 때에는 효율성은 높지만 정확성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계적인 신뢰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법칙성 측면에서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장함수식을 유도하고 검증을 할 때의 통계적인 측면, 생장법칙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을 하고 최종적인 검증을 실시를 할 때에는 효율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을 실시를 하는데 특히 정확성 측면과 관련해서 통계적인 신뢰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법칙성 측면에서 같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생장모델 함수를 유도하고 검증을 할 때에 생물학적 법칙성과 통계적 신뢰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검증을 실시를 할 때에는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동시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필기한 사항까지 이제 꼼꼼히 보시면서 복습을 하셨다면 이 문제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복습을 하실 때에 필기해드린 사항까지도 꼭 반드시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기해드린 거는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복습하시는 것은 좋은 복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에는 교재의 내용을 정독을 하시면서 그리고 필기해드린 거 있죠.
필기해드린 것까지도 꼭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위면적을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개위면적 계산하는 건 뭐 비교적 쉬운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우리가 개위면적을 계산을 하기 전에 맨 첫 번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벌기평균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벌기평균제적 계산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먼저 600 곱하기 400 플러스 800 곱하기 300 플러스 600 곱하기 200 그렇죠? 600 곱하기 400 플러스 800 곱하기 300 플러스 600 곱하기 200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합해주고 나서 전체 산림 면적으로 나누어줘야 그래야 벌기평균 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산림 면적은 600, 800, 600 이렇게 되니까 아 2000헥타르가 전체 산림 면적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0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결과는 3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 300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헥타르당 30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1등지는 면적이 600헥타르이고 저기는 1헥타르당 400세제곱미터만큼의 제적을 주는 곳이래요. 그리고 2등지는 원래 800헥타르면서 저기는 1헥타르당 300세제곱미터 제적을 주는 곳이다. 그런데 3등지는 600헥타르고 1헥타르당 200세제곱미터 제적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게 뭐예요? 1등지에서 전체 얻을 수 있는 총제적, 2등지에서 전체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총제적, 3등지 전체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총제적을 계산을 해서 다 합하고 그리고 전체 산림 면적, 1, 2, 3등지 면적을 다 합한 총면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1, 2, 3등지 전체적인 평균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헥타르당 얼만큼 제적을 주는 것이냐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1, 2, 3등지 전체를 다 포함을 한 헥타르당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제적을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헥타르당 300세제곱미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3등지 개위 면적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3등지라고 하는 곳은 600헥타르 곱하기 200세제곱미터 예, 이거를 합해주면 3등지에서 전체 얻게 해주는 전체 총제적이 나오죠. 예, 이만큼이 3등지에서 얻게 해주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3등지라고 하는 곳이 1헥타르당 300세제곱미터를 얻게 해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얼만큼의 면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 이 X값을 계산을 하면 그게 3등지의 개위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예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게 너무 간단하죠. 예, 12 그러면 x는 400헥타르가 되어야 그래야 600 곱하기 200은 400 곱하기 30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이거를 적어드릴 때 여기 곱하기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칠판에다가 여기 곱하기라고 적었는데도 나중에 필기하신 걸 제가 확인을 해보면 600 대 200은 x 대 300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곱하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적으실 분은 똑바로 적어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정도 계산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개위 면적 파트 2 부분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거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 문제입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 산림 관련되는 법률이 6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 프린트가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률 프린트 정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빈칸 프린트를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률 안 보고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예, 수업을 할 때 기출문제 풀이 수업 또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 수업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에 법률을 문제로 다루면서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 프린트 양이 되게 많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만이라도 좀 보고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드리는 법률은 꼭 눈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일단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산림복지 전문가에는 수폐설가, 산림치유지도사가 포함된다. 이게 맞는 예,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림복지 전문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수폐설가와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 그리고 유아숲지도사 그리고 숲길 등산 지도사 이렇게 네 종류 이 네 종류가 산림복지 전문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전문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을 하냐? 산림교육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등산 지도사 이렇게 세 종류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전문가에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그런데 산림교육 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이렇게 세 종류가 포함된다는 것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강조드렸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네,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면 산림치유 전문가 4번에 산림체육 전문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산림치유 전문가라는 거 없어요. 산림체육 전문가라는 것도 없어요. 예, 그냥 그럴듯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10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이거 1번 보기와 관련한 것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산림교육 전문가, 산림교육 전문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들 전부 다 법률 정리 프린트와 빈칸 넣기 프린트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빈칸 넣기 프린트를 하시고 거기에 빈칸 채우는 것은 예, 법률 프린트를 보고 채우시면 되는데 법률 프린트 같은 경우는 프린트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빈칸 넣기 프린트만 프린트를 하시고 법률 정리 프린트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뭐 모바일이든 PC든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 다운로드 받으신 그 기기에 저장을 하시고 그냥 보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수업에서 강조드리는 거 위주로만이라도 꼭 보고 들어가시고요. 예,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5의 사항이 됩니다. GIS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원격 탐사에서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아닌 것을 찾으
찾으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영상분류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이거 뭐 여기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 거, 전처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영상 강조와 컬러 합성 그리고 기하 보정,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그 외에 두 가지를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의사 컬러 표시와 의사 컬러 표시 그리고 복사량 보정,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영상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영상 강조, 컬러 합성, 기하 보정, 의사 컬러 표시, 복사량 보정, 이렇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파트 3에서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옳지 않은 거 찾으시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반 경계에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반 경계에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100m 단위로 구분을 한 것이다. 100m 단위로 구분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소방 경계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100m 단위로 구분한다, 이것도 아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 1급지는 어떤 것이 1급지냐면 100m 이하, 소방 경계에서 이도던 도로까지의 거리가 100m 이하면 1급지입니다. 그러면은 2급지 같은 경우는 100일에서 200m 이하, 3급지는 200일에서 300m 이하, 4급지는 300일에서 400m 이하, 5급지가 400일에서 500m 이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면 6급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6급지 같은 경우는 500일에서 600m 이하, 이게 6급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600일에서 700m 이하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7급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구나. 그죠? 예, 그래서 예, 정답이 3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사항은 아마 다들 맞추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일단 5급지는 500일에서 600m 이하고, 7급지는 601에서 700m 이하. 요거, 예, 이거는 우리 임항, 지항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워낙 많이 다루었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12번의 정답 3번이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도 우리 이론서 교재 기준으로 역시 이것도 파트 3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공사 유린 경영 계획 작성 운영 요령상 산림 경영 계획서 기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왜 틀렸냐면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헥타르 단위 정수로 기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여기에서 틀렸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론서의 기준으로 1권 240페이지를 보시면 표 3-9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법률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지금 이거는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지도사 업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포함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 개발은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입니다. 기획 개발은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뭐가 들어가냐면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관리와 실행입니다. 기획개발은 1급 산림치유지도사 그리고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관리와 실행.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률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법률이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법률도 아니고요. 법률과 관련해서 별표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법률 또는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만 본다고 해서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한 별표로 따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안 보고 중요한 법률만 보기에도 시간이 빡빡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100점 방지용 문제로 낸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건 틀리셨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임지비용가를 계산을 하세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임지비용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임지에다가 지금까지 들인 돈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계산해라.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다 봤더니 8년 전에 융자를 받아서 소나무림 2헥타르를 5천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같은 해에 200만 원을 들여서 임지 계량을 했대요. 그랬을 때에 헥타르당 임지 비용가를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율은 5%이다. 1.05에 8쓰면 1.5를 적용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임지를 구입을 한 시점과 그리고 임지 계량을 한 시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 이 두 개를 합해요. 왜 합해요? 시점이 같으니까 5천만 원 플러스 200만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해서 1.05에 8승을 곱해주면 되죠. 5천만 원, 200만 원 들어간 시점이 같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횟수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시점이 같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합해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걸 보니까 융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율이 따로 나와 있다거나 임지 계량한 거에 대해서 이율이 따로 나와 있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똑같은 이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율. 그리고 시점이 똑같아.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합해서 곱하기 1.05에 8승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5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곱하기 1.05에 8승 딱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7,800만 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죠. 왜 이게 정답이 아니냐면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 헥타르당 임지비용가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5천만 원 들어간 거는 뭐예요? 2헥타르를 구입을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 거고요. 이 2헥타르에다가 200만 원 드린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7,800만 원 이거는 2헥타르 기준의 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계산해라는 1헥타르 기준의 비용과 계산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800만 원 나누기 2 이렇게 해줘야 헥타르당 임지 비용과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 딱 해봤더니 이거는 3,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금 전에 계산한 비용가는 파트 6,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6번은 법률. 살림복지 진흥에 관한, 아이고, 관자가 없어졌네요. 죄송해요. 살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살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 이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지금 이것도 역시 법률정리 프린트와 빈칸 넣기 프린트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왜 틀렸냐면요. 여기 숫자들이 틀렸죠. 그죠?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풀이랑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일단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임목 판매량의 공헌이익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항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우리 이론서 교재 기준으로 파트 4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공헌이익과 공헌이익률 그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예,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이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P 빼기 V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것이냐면 단위당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위당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위당 변동비입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가격에 대한 단위당 가격에 대한 공헌이익의 비율, 이걸 우리가 공헌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위당 가격에 대한 공헌이익의 비율, 그렇다면 이거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거는 P분의 P 빼기 V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에 이런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P 빼기 V가 공헌이익이면서 한계이익이다, 공헌이익률은 단위당 가격에 대한 공헌이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론 수업을 이제 꼼꼼하게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셨겠고, 아니면 이론 수업 꼼꼼하게 안 들으셨어도 우리 교재 이론서를 확실하게 종독을 하셨다면 이 개념을 잡고 계셨겠고, 그죠? 예, 그럼 이거 바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은 공헌이익률을 계산할 때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계산 한번 해보면 지금 단위당 판매가격 20만원이죠?
그리고 여기 단위당 변동비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판매 가격 20만 원. 그런데 퍼센트로 지금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20만 분의 5만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아, 그럼 이거는 20만 분의 5만 곱하기 100 그러면 계산을 딱 해봤더니 아, 25%가 되는구나.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25%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이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유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걸 보고서 아,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가 있겠죠. 이해, 개념의 확실한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도 중요하고 개념 확실한 이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을 확실하게 암기를 하셨으면 또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꼭 기본적인 사항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 기본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5%, 정답은 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 단목 제적과 핵탄화당 제적 계산하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목 제적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 교재에서 파트 5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단목 제적은 나무 하나의 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무의 제적을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나무의 직경이 있으면 그 직경을 이용을 해서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하고 원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부피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을 하면 단목 제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흉과 형수가 있네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아, 형수를 적용을 해서 나무의 제적을 계산하는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형수를 가지고 나무 제적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형수 곱하기 원기둥 부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수 곱하기 원기둥 부피.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형수가 0.5이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원기둥 부피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흉과 직경이 40cm예요. 그러면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피 제적 계산하는 이 부피 계산하는 공식은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하고 높이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원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흉구 직경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 이게 원의 면적 계산하는 공식이죠. 근데 흉구 직경이 40cm니까 반지름은 20cm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그냥 미터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0.2m의 제곱 곱하기 3.14 이렇게 함으로써 원의 면적을 계산을 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수고 20, 그렇죠? 20m 곱하기 20을 해줌으로써 원기둥 부피, 그렇죠? 이게 딱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흉곳단 면적을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하래요. 이거 계산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예. 계산을 하면 이 값은 1.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목 제적입니다. 세제곱미터로. 그렇죠? 이게 1.3 세제곱미터. 이게 단목 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헥타르당 제적도 계산을 하시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400제곱미터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 안에 본수가 10번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비례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400제곱미터에 10번이다. 그러면은 그런 조건일 때에 1헥타르에는 몇 번이 있겠냐? 1헥타르는 만 제곱미터. 그죠? 만 제곱미터에는 몇 번이 있냐?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400대 10은 만대 x번 이렇게 해서 x값을 찾았더니 이 x값은 25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단목재죠? 곱하기 1헥타르에 있는 나무의 본수를 곱해주면 헥타르당 제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0번 곱하기 1.3세제곱미터 딱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은 325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게 헥타르당 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3과 325.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수를 적용을 해서 나무의 제적을 계산하는 공식만 딱 생각을 했다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18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측정학의 문제입니다. 측정학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이제 다뤄지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사진 중심 근처의 측정은 초점 거리 나누기 촬영 고도. 이게 이제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요.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촬영 고도는 피트고 지금 초점 거리는 인치 단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단위를 좀 통일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면 단위 통일하기 위해서 1 피트라고 하는 것이 12인치구나 라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럼 1피트가 12인치이니까 12,500피트는 15만 인치가 되겠구나. 그죠? 12,500피트는 15만 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치 단위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초점 거리 3인치 나누기 지금 여기 촬영 고도 15만 인치 딱 했더니 그러면은 5만 분의 1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19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5만 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9번의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번 문제로 들어가도 되는 정도 수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파트 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파트 6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임업경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0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임업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토지 생산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번은 왜 틀렸냐? 지금 보시면 토지 임지가 노동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노동의 대상은 임목입니다.
노동의 대상은 임목입니다. 나무라고요. 나무가 노동의 대상이고 토지 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노동의 대상인 임목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노동의 대상은 임목,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폐자본의 일부는 노동과 노동 대상에 지불하고 일부는 노동용구와 노동성비를 위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전자가 유동자본이고요. 후자가 고정자본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노동 대상에 지불을 하는 것이 유동자본이고요. 그리고 노동기구, 뭐 노동설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 고정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용구와 노동설비 이런 거가 고정자본, 노동과 노동대상에 지불을 하는 것은 유동자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업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만족단 노동량은 농업에 비해서 매우 적죠. 매우 적죠. 이거는 그냥 임업의 특성만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단위면적당 노동량은 농업에 비해서 적고 자본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노동자본 임지 활용 상태가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이런 거는 우리 파트 1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직 9급 임업경영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가 7개, 법률이 3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계산과 법률을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난도를 상중한 중에서 중으로 평가를 한 것인데 예, 사실 계산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법률도 아까 전에 뭐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범위 뭐 이런 거와 관련한 그런 별표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법률도 사실 제가 엄청 강조를 들었었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 충분히 복습 열심히 하시고 뭐 이론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임업경영 이번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 내용을 암기해서 답을 찾는 문제들의 수준은 높은 수준의 문제들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 이해해 주시고 또 교재 정독해 주세요. 항상 보면은 공부하시는 걸 보면 복습하실 때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정리해서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 항상 매년 마찬가지예요. 매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정리해서 그 부분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 뭐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버리고 싶어, 나는 계산 문제 버려야지, 법률 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좀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고 아 이거는 버려 이런 생각은 어떤 과목에서도 다 위험한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임업경영 해서 마쳤고요. 아직은 지방직이 남아 있으니까 좀 시간이 아주 뭐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남은 지방직 시험에서 지금 국가직 시험보다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 다잡아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혹시라도 국가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지방직에서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그럼 임업경영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